안녕하세요, 여러분. SLR 샵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재고 제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빨리 알려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입고 된 제품들은 다 스튜디오용 제품들이 대량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입고가 되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르스밴드 MDX UR110 엄브렐라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스튜디오용 촬영 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시 재입고가 되었어요. 이게 품절이었거든요. 촬영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빛을 좀더 부드럽게 투과를 시켜줘서 부드러운 그리고 사진 촬영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우산이 다시 재입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포르스밴드 PW3, 이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조명을 쓰잖아요. 반드시 스탠드가 들어갑니다. 이 스탠드용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이동하기 편하게 세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바퀴는 3개당 1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인데 품절이 되었다가 다시 입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스밴드 보엔스 42, 55 리플렉터 뷰티 DC 허니컴 디퓨저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반 보엔스 42, 55랑 그 다음에 보엔스 42W 그 다음에 55W 이게 같이 들어왔어요. 리플렉터가. 이게 뭐냐면은 허니컴이라는 거는 일단 조명을 확산을 방지를 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일반 42, 5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이 실버, 그리고 42W, 55W는 허니컴 디퓨저 안쪽이 화이트, 요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의 확산 범위나 또는 빛의 강도를 조절을 할수 있는 게이두 가지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좀더 강한 반사를 원하실 경우는 안쪽이 실버가, 좀더 부드러운 조명을 원하시는 거는 안쪽이 화이트가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보엔스 타입의 조명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도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르스밴드 DC5 더블 클램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집게가 되어 있는데, 자바라식으로 돼서 참 반사판을 고정을 한다든가 어떤 다양한 세팅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클램프도 재입고가 되었어요. 보엔스 20SN 스누트 허니컴 컬러 필터 세트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생긴 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알겠는데, 이건 설명 못하겠다. 빛을 좀 이렇게 모아서 좀더 색다른 조명 연출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컬러젤 필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경에 컬러도 바꿔주고,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인 컬러 필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반 조명이 낼수 없는 그런 좀 특수 효과, 조명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세트 제품이랑 개별적으로 들어온 제품도 있는데, 호르스밴드 UHD 더블 그립 헤드 스탠드 붐 그립 클립도 같이 입고가 됐어요. 이 제품은 뭐냐면은, 일반 스탠드에다가 이제 붐대를 뽑아서 사용할 때그 중간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이게 원래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던데,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는 제품이라 요것만 이제 필요하신 분들 요걸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붐대에다 사용하시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르스밴드 CPRC라고 이게 이제 고리가 달린 집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지를 걸거나 뭐 어떤 반사판을 걸때 위에서 고리를 걸어서 밑에다 집게로 집어가지고 딱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다시 재입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꼭 필요한 제품, 호르스밴드 C스탠드 40, 스튜디오 C스탠드 그립 세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C스탠드용 바퀴 DW3도 같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천하무적이죠. 지지력도 좋고, 일단 C스탠드 자체만으로 해도 풀 메탈 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지지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붐대까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 연출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제품도 같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배경 크로스바 CB3M 3단 가로공이 입고가 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쪽에 스탠드가 있고 이쪽에 스탠드가 있으면 이제 가로봉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3m짜리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로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시는 배경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로봉인데, 이 제품도 다시 재입고가 되었고요. 세트 제품 포르스밴드 PVC 크로마키 배경걸이 세트 S2015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탠드랑 가로봉이랑 집게랑 같이 있어서 뒤에 배경지를 걸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무게도 되게 가볍게 나왔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배경걸이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PVC 배경지 같은 경우는 뒤에 딱 걸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도 입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스밴드 반사판 홀더 MDX RH178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반사판 고정할 수 있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사판도 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반사판 홀더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도 세팅이 더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도 입고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홀스만의 라이트 세드 LS75, LS122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품 촬영용 미니 소프트 박스라는 개념이 더 맞겠네요. 그런 개념으로 접어서 보관하시고 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 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만 배경지를 갈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도 지금 품절이 되었다가 다시 재입고가 되었어요. 이번에 입고된 제품들은 다이 정도로 입고가 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다 스튜디오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다 대량으로 입고됐으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 영상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재입고 제품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재입고 소식이 있으면 또 불이 나게 달려와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R 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